싱가폴 보양식이라는 바쿠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돼지 갈비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백종원씨가 만들고 연예인들이 먹어보더니 극찬을 하길래 저도 해봤습니다. 일단 돼지갈비 1kg를 뼈조각이 없게 깨끗이 씻어 준비하고 끓는 물에 넣고 3분간 데쳐 주겠습니다. 반드시 끓는 물에 넣어야 잡내도 사라지고 맛있으니 명심하십시오. 마늘은 고기 1kg 기준으로 20알 정도 살짝 마늘게 마늘 진액이 빠져나오게 준비합니다. 고기를 끓일 냄비에 마늘이 살짝 익도록 볶아주다 물 400ml를 넣고 설탕 반 큰술, 소금 한 큰술, 통후추 한 큰술, 굴소스 한 큰술, 대파 흰 부분 두 대를 넣고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물 2리터를 추가로 넣고 다시 물이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이고 1시간 정도 푹 끓여주겠습니다. 끓이면서 줄어든 물만큼 물을 보충해줍니다. 저는 400ml를 추가하였습니다. 다 끓인 굵은 고기를 건져내고 체에 후추와 나머지 불순물들을 걸러 맑은 국물로 만들어줍니다. 간을 보고 짜면 물을 싱거우면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춥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고명용 대파와 양념에 넣을 대파를 썰어주고 고기를 찍어 먹을 양념을 만듭니다. 설탕 한 큰술, 간장 네 큰술, 굴소스 두 큰술, 맛술 두 큰술, 대파 넣고 섞어줍니다. 매운맛을 좋아한다면 청양고추도 썰어 넣어줍니다. 맛있는 돼지갈비탕, 일명 바쿠테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국을 먹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괜히 백종원 백종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역대급으로 맛있고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정말 잘 어울리니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